재판 뭐 별거 없죠? 최민 씨, 저승의 재판을 절대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염라 대왕님 납시오. 자리 앉으세요. 네. 자, 지금부터 이 저승의 여러 신들이 망자 김철민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도록 하겠다. 해롱이, 너는 이 저승의 서기로서 이 재판의 모든 내용을 꼼꼼하게 다 기록해야 된다. 알겠느냐? 남의 일을 신경 꺼시지. 너 왜 나한테 반말이야, 인마? 너도 하는데 나는 왜 못하냐? 어이, 여라! 이 망자의 죄를 낚아서 신문을 내줄 낚시의 왕 오신을 들라세요! 낚여! 야, 김철민, 네. 너 그거 환생하고 싶어? 아니, 당연히 환생하십시오. 나랑 게임해가지고? 예. 네가 나 한 번이라도 때리면 내가 너 환생시켜줄게. 진짜죠? 아니면 너 그거 저승 가야 돼. 알겠습니다. 지옥 가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좋았어. 좋았어. 자, 뿅망치 게임이야. 네. 자,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오케이. 가자.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오케이.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나이스. 낚여. 나한테 까불어, 어? 그러지 말고 저 좀 환생시켜주세요. 부모님한테 효도 한번 못 해봤단 말이에요. 아이고, 우리 철민이가 그래도 효심이 지극하네. 예. 그래, 알았어. 너 환생시켜줄게. 진짜요? 그 부모님한테 가봐. 알겠습니다. 야, 나 이렇게 빈손으로 갈 거야. 부모님한테 가는데 그 배 한 박스라도 가져가지. 배 한 박스 줘, 이거. 오! 가져다 드려. 너 임마, 이거 그냥 내가 아니야. 어? 이거 농약 하나도 안 쳤어. 아, 진짜요? 그래서 죄다 썩었지. 아! 신문할 때 왜 장난만 치고 있어? 막 그러고 들어가. 알았어, 염나 이거 받아. 뭔데? 없어, 낚였어. 진짜. 김철민 씨, 첫 번째 재판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통과된 거예요? 뭐라, 삶의 지혜로 이 현명하게 심판을 내줄 어르신을 들라세요. 아네, 정확히 뭔죄를 줘갖고 여기까지 끌려온겨? 원주에서 소음쳤어요. 저 원주면 그 짝 아니요? 저기 횡성에서 자짜로 가면 있는 거? 네, 맞죠, 맞죠. 그러니까 서울서 가면 저기 중부고속도로에서 자짜로 갔다 문막 휴게소에서 우짜로 가면 거기가 원주지? 네. 그러니까 저기 제주도에 가면 저기 중문에서 좌짜로 갔다가 서귀포에서 우짜로 갔다가 거기 용도하면서 이렇게 쳐다보면 거기가 원주지? 그래요? 그러니까 저기 먼 나라 아르헨티나에서 가면 저기 상파울로에서 쌍방울 빤스 입고 좌짜로 갔다 메시 집에서 메시인지 확인하고 우짜로 갔다가 저기 베론 집에서 메론이나 깎아먹고 우짜로 가면 거기가 원주지. 아, 그래요? 나야, 나 원주 전원주 하나도 안 똑같아. 아, 왜 나오자마자 우짜 앞짜짬 얘기만 하고 있어? 어차피 저기 인생 우짜 아니면 좌짜기지. 너 엄마 저기 그래서 그 왔다 갔다 팔아먹었어, 소를. 아, 그거 당진이요. 당진 그짝 아니야, 저기?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우짜로 빠짐이 있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서 가면 저기 서해대교 지나가고 거기 모텔 많은 데서 우짜로 가면 거기가 당진이지. 아, 잘하시네.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먼 나라 인도에서 가면 거기 뉴델리 그 코코이지만 거기서 우짜로 갔다가 어? 거기 차두리랑 탄두리에서 좌짜로 가갖고 달심집에서 다리를 쭉 늘리면 거기가 당진이지. 근데 인도하니까 내가 말하는 건데 저기 길 걸어 다닐 때 차도로 다니지 말고 저 인도로 다녀! 어리오겐! 제가 소음차가 그게 뭔 상관이야 도대체? 그 주인이 얼마나 그거 저기 열받겠어! 나도 옛날에 저 동물을 키워봐서 아는데 어? 여자들이 하도 그 개 키우는 남자 멋있다 그래갖고 내 개를 세 마리나 키웠었지. 아, 그래요? 뭐 키우셨는데? 뭐 요크셔터리 말티즈? 영덕대게 털개 박달대게 이렇게 어? 어리오겐! 얼마나 그렇게 개소리할 거면 그냥 나가, 인마!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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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호요! 어? 우짜로 가야겠다. 엄마, 어? 지금 제가 당진 얘기했지? 그렇지, 아까 당진 얘기했지. 대게 얘기도 했어? 그렇지, 아까 대게 얘기도 했어. 오, 우리 해롱이 잘 적는데 다 적었어? 나 빙고 됐어. 빙고를 왜 하냐고, 빙고를 왜! 안 되겠다. 여봐라, 음파 지역을 관장하는 소리의 신, 소신을 들라라! 지옥 보내라, 나 왔다!
범인의 악행을 소리로 풀어보겠습니다. 그렇지. 출발. 때는 작년 이맘때쯤 김철민이가 여자친구 집에서 치킨을 시켰는디 교촌. 그때 여자친구가 화장실에서 쌩얼로 나왔는디 졸못. 갑자기 여자친구 쌩얼을 본 김철민이가 화가 잔뜩 나가지고 둘이 화장실에서 주먹 다툼이 시작되었다. 맞짱. 김철민이가 엎어지니까 거울이 쨍쨍쨍쨍쨍 찬물이 켜지면서 아차차차차차차 피누가 미끄러지면서 알뜰랑 나라랑나랑나 칫솔이 떨어지면서 오랄 삐삐삐삐삐삐 샴푸가 흩날리면서 니조랄라라라라라 타올이 찢어지면서 이태릴리리리리리리 다 함께 합쳐지니까 이태릴리 니조랄라 알뜰랑나 오랄 삐삐 쭉쭉쭉쭉쭉쭉쭉 녀석이 이걸 아니 소리 맞히다 이걸 쓰러지면 어떻게 말 그럴 거면 나가 임마 너도 천민 씨 네 이번 재판 많이 불편하셨죠? 쟤네가 더 불편해 보이는데 근데 일단 마지막 재판을 시작하겠다 이 지옥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신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신 탄소살인마 탄소의 신 단신을 들라 아우씨, 아우 어떡해, 까불지 말고, 아우 추워. 오늘 시작하자 오늘은 그냥. 너 나한테 왜 그러냐, 너 진짜 미쳤어? 미쳤네, 단다이 미쳤네. 이거 하려 그러지 마, 너 이거 하지 마. 당깨, 알아 당깨. 야 그건 뭐야? 모르는 거 새로 미는 유행어지. 다시 해봐. 당깨, 알아 당깨. 봉투 열렸네. 뭘 쳐다봐 이씨. 아우 이리 와 아우 야 아우 아 요냐 이거 영화 이거 주온 DVD로 그냥 귓방망이 한 대 그냥 빵 가지고 아 이럴 거면 이거 그냥 내가 이거 주온으로 왜 맞아 이 자식아 와 이거 말 됐구나 이 자식이 그냥 지하철역 밑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귓방망이한테 빵! 때려 고막이 나갔습니다 나만 아크 고막 나갔다 됐어 이럴 거면서 이거 아우 내 고막이 왜 나가 이 자식아 아 나 진짜 이거 끝까지 이거 그냥 SK2 스킨 로션을 바른 다음에 그걸로 그냥 귓방망이 빵! 때리면 달팽이 떨어지면서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이럴 거면서 이거 아우 뭘 놓치지 않을까 아우 야 오빠! 야 주희야! 오빠 여기 있어! 오빠 나 먼저... 저승에 있어! 너 하늘 나눠먼저 간 내 동생 주희 아니야! 야 이 사람이 신이라네! 오빠 자꾸 괴롭혀! 이 오빠가 팍! 아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아우 이거! 이 오빠가 내가 유리창 닦던 수건으로 귓방매 빡! 맞으면 이럴 거면서! 이거 뭐 이렇게 잘 살려 영어 이거 잘 살린 거 빨고 이거 오빠한테 대들고 그냥 아우. 아 됐어 오빠 내가 광고했던 트럭 남녀부로 귓방망이 빡 맞으면은 귓방망이 탁탁탁 관자놀이 탁탁탁 이럴 거면서 이거 뭐 이렇게 흥이 많아 이거 그냥 이거 단순한 이거 노란 머리 쳐줄까 이거 그냥 이거 오빠 모모랜드 사인 CD로 귓방망이 빡 맞으면 이걸 몇 번을 하는 거야 이거 몇 번을 해 아 따라해 빨리 재판을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판을 하나라도 통과하지 못한다면 네. 철민 씨는 지옥에 가게 됩니다 염라 대왕님 납쇼 김철민 씨 자리에 앉으세요 지금부터 이 저승의 여러 신들이 망자 김철민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도록 하겠다. 여봐라! 이 저승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신인 탄소살인마! 보기만 해도 벌벌 떨린 신! 탄소의 신! 단신을 들라!
어우, 그만하고. 너 진짜 왜 그래? 너 진짜 미쳤어? 미쳤네. 단단히 미쳤네. 그 여행 어저 그만하면 안 되냐? 셀럽들이 이거 완전 좋아하는데 안 할 수가 있어야지 이거. 무슨 셀럽들이 다 따라? 임마, 내가 아는 셀럽은 야 콧방귀 끼던데. 힝 힝. 콧방귀도 안 나온다 얘. 그거 뭐냐? 네가 짠 거냐? 아, 이거 유병재가 줬는데? 뭐? 너 잘못 줬어 유병재 이거. 엄마 신문이야 빨리 알았으니까. 오, 깜짝이야. 오, 이리 와. 오, 이리 와. 너 이리 와. 왜 이래? 이리 와. 이리 와. 뭐야? 이리 와. 어디? 오, 야. 오, 어떻게 하지 이거? 그냥 내 돌 줄 몰라 그냥 명찬대 쓰기 딱 때리는 그냥 거울 보면서 어, 나 한 몰려든가 이럴 거면서 야, 야 나. 이 자식이 어디서 나를 도발하고 있어. 이거 그냥 H.O.T. 사인 CD를 여기다가 4분 5초 장우혁 부분을 맞춰놓고선 뒷방에 망이 한 대 빵 때리면 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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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거면서 야, 아이고, 내가 장우혁 부분을 왜 맞아 이 자식아. 아, 나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아우, 진짜 이거 그냥 게임 스트리트 파이터 캐릭터 달심 피규어를 오른손에 들고 뒷방망이 한 대 빵 때리면 귀가 파이어. 귀가 파이어. 이럴 거면서 아우. 야, 나 튕겨오는 일만 되지 아저씨가. 아, 이거 어떡하지 진짜. 어우 이거 끝까지 말도 안 돼. 이거 그냥 애니메이션 라이온킹 DVD로 그냥 귓방망이 그냥 빵 때리면 아 때렸냐 귓방망이 달팽이만. 이럴 거면서 아우. 이거 내가 달팽이만을 왜 맞아 이거. 야, 어떡하지 나 이거. 야, 열받네 열받아. 야, 원래 이거 세 개만 하는데 하나 더 해야겠다 이거. 안 돼. 너무 올라가. 돈이 기도하자. 내가 하나 더 한다 이거. 이거 컬링장에 있는 그거 스톤을 두고서 귓방망이에 빵 때리면 달팽이가 미끄러지면서 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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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팽이가 와와와 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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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거면서 아우. 보이로 살아 전했다 이 자식아. 아, 내 대본상에 이거 멘트가 없어서 뭘 할 말이 없네 진짜. 아, 너 야, 그만해, 그만해, 장난치지 말고 그만해 임마. 어우, 씨, 너도 그만해. 콧방귀도 안 껴, 너 진짜. 힝. 너 유병재 잘못 줬어 너. 안 되겠다 여봐라. 이 저승에서 이 망자의 죄를 낚아서 신문을 내줄 최고의 낚시꾼 우시를 들라라. 낚여. 김철민, 네. 너 환생하고 싶어? 아, 당연히 환생하고 싶죠. 좋아, 그럼 나랑 게임해서 네. 한 대도 안 맞으면 내가 환생시켜줄게. 어때? 야, 게임 엄청 잘하는데. 좋아, 박게임 가져와. 오케이, 좋았어. 자, 야, 박 때리는 거 잘 막아라. 알겠습니다. 자,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오케이, 좋았어. 아유, 안 맞지, 늦었어. 안 맞아.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오케이, 좋았어. 아, 안 맞아, 나 이렇게 피하지.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네, 자. 아니 뭐예요? 아, 진짜 이게 뭐야? 아, 그러지 말고 저 좀 환생시켜 주세요. 왜? 아, 어머님 얼굴도 못 뵙고 왔단 말이에요. 엄마 보고 싶어? 예. 그래, 고마워 얘라. 제가 사실 오늘 김철민 씨 몰래 김철민 씨 진짜 어머니를 여기에 모셨습니다. 네. 오, 아, 진짜요? 예. 아, 뭔 소리 하는 거야? 예, 어머니, 아,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진짜요. 예, 어머니 일어나세요. 몰랐지? 아예 저기 어머님한테 마이크 한 번만. 오늘 이렇게 또 몽그럼 해주셨는데 또 아들한테 한 말씀 내 우리 철민님 예.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예예예. 예. 김철민 화이팅! 아, 네. 아, 박수 한 번만 주세요. 예. 죄송한데 누구세요? 박야스. 아니 저분 진짜 누구죠? 나도 처음 봬. 누구신 거야? 아이고 재판 이래. 여봐라. 이 지옥의 음파 지역을 관장하는 소리의 신 소신을 들라라. 지옥 보내러 나왔다. 얼쑥 제가 이 김철민의 악행을 소리로 풀어보겠습니다. 그래 출발. 때는 작년 이맘때쯤 김철민이가 청순하고 참한 여자친구와 함께 노래방에 들어갔는디 중코. 그때 김철민이가 여자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노래를 불렀는데 고해. 갑자기 내가 노래를 부르는데 너는 왜 호응을 안 해내면서 둘이 싸움이 시작되었다. 김철민.
철민이가 호통을 치면서 빠박빠박빠박 했대. 여자 친구 눈에 쏘는 눈물이 뚜르르르뚜르뚜르. 화가 난 여친 도망을 가고 도망간 여친 찾아보니까 흡연 실실실실실실 가느다란 손가락에 에세세세세세 앵두 같은 입술에선 도넛 차차차차차차 담배 냄새 없애려고 패브리 차차차차차차차 여친 가방 뒤져보니까 모를로 릴릴릴 쫑쫑쫑 피설세스 한라산산 도라지찌 어이? 어? 아이코스 아이 그래서 소신 네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그러면 들어가 임마 뚜벅뚜벅 호도도도 김철민 씨 네. 이번 재판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쟤네들이 더 힘들어 보이지 않냐? 안 되겠다 여봐라 마지막 재판을 시작하자. 이 삶의 지혜로 망자를 현명하게 재판해줄 어르신을 들라세요. 저 또 문제를 줘갖고 여기까지 끌려온겨. 충남 보령에서 반지 하나 훔쳤어요. 저기 충남 보령이면 그짝 아니에요 저기? 어?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우짜로 빠졌다 저기 무창포화의 시에서 자짜로 빠지면 거기 보령 아니요? 예, 그러네. 그러니까 저기 스페인에서 가면 윤식당에서 점심이나 한끼 먹고 우짜로 빠졌다 레알 마드리드 구장에서 이거 레알이요? 하고 좌짜로 빠졌다 저기 그 투구경기장 가고 황소 뿌려쳐갖고 좌짜로 날리면 그거 보령 아니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기 프랑스에서 가면 저기 에펠탑에서 좌짜로 왔다가 앙리 집에서 무한도전이나 재방송 한번 때리고 우짜로 빠졌다가 저기 지단 집에서 계란 지단이나 올리고 좌짜로 빠졌다가 저기 샤넬 매장 가갖고 사지도 않을 거면서 하우머치나 몇 번 때리고 거기가 보령 아니요? 널 왜 나오자마자 이 짝짝짝 얘기만 하고 있어? 어차피 인생 우짝 아니면 좌짝이지. 널 말해서 저기 반지 세배 갖고 어떻게 했어? 아 여자친구한테 이벤트 한번 해줬어요. 그 이벤트 하니까 말 나온 김에 나도 저 왕년에 이벤트 MC 했었지. 오. 내가 옛날에 저기 경로당에서 이벤트 MC 하는데 주최 측에서 문화상품권 20장 주더라고. 이거 게임 참여하는 사람 나눠주라고. 근데 내가 18장 세빈 거요. 그게 내 마지막 무대였지. 이제 말 나온 김에 여기 관객들 오늘 많이 왔는데 오늘 내가 또 레크레이션 한번 해야겠네. 오. 자 여기 커플 기준으로 이렇게 반 이렇게 농갈라갖고 반으로 이 짝팀이 우짝팀 이 짝팀은 자짝팀. 자 그러면은 자 우짝팀부터 가겠어. 칙칙 칙칙칙 칙칙칙칙칙칙 칙칙칙. 야 우짝은 이거 하나가 됐네 진짜. 와 야 자 자짝팀 칙칙 칙칙칙 칙칙칙칙칙칙 칙폭칙 폭칙폭 아니야 폭칙폭. 이거 까막눈들 많았어. 어, 아쉬운 있게 하나 더 할게. 자짝팀 자 1박 천국 코미디 정보통신 프로를 몰라? 누가 이러고 있어 나한테? 이게 뭐야?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이거. 자 자짝팀 자 눈치게임 1 2까지야 걸렸어. 내가 이러는 이벤트 MC였다고. 아 이렇게 하면 인기 하나도 없죠 어르신. 어머 내가 인기 얼마나 많은데 이번에는 좌짝이랑 우짝이랑 하나가 될 거예요. 자 1, 2, 3, 4, 5. 이건 뭐야? 오! 오지. 이걸 들면 오를 외쳐. 무, 지, 빠. 이건 뭐야? 빠. 이건? 빠.